안녕하세요. 신나는 하우스의 영식입니다. 오늘 나온 현장은 녹번동에 있는 이제 나홀로 아파트에 나와 있고요. 여기는 한계동에 총 15층까지 있고 28세대로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여기는 보시다시피 주차가 자주식으로 지금 잘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지하 주차장이 연결되어 있어서 자주식 주차 100% 나오는 서울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위치가 도로변에 있어가지고 나갈 때 아니면 들어오실 때 위치 편리하신 곳이고요. 옆에는 지금 대단지 아파트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인프라도 굉장히 주변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녹번역 같은 경우에는 3호선이죠. 3호선 이용하시기 편리하시고요. 이제 불광역 같은 경우에는 3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이죠. 두 역을 도보권으로 한 5분 정도에 걸어 다니시 편리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는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라든지 인프라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위치 좋은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3룸 현장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인테리어 너무 잘 되어 있고 이뻐요. 그래서 집 보러 한번 가 보실게요. 집 보러 가시죠. 네, 지금 전실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전실은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 인테리어가 지금 잘 되어 있고요. 층고 엄청 높아요. 층고가 굉장히 높고 이쪽에 층고 높은 만큼 전신 거울 큼지막하게 지금 들어가 있어서 나갈 때 잘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키 큰 장으로는 두 칸 지금 되어 있고요. 밑에는 띄움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중문으로 3문, 3중 슬라이딩 도어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지금 방방 거실방인데 포베이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제일 작은 3번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3번 방 왔는데요. 3번 방은 사이즈가 아담하고 뭐 괜찮아요. 이 정도면은 옆에 다용도실도 같이 껴있기 때문에 옷방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열어드릴게요. 한번 다용도실 구경할게요. 다용도실 꽤 넓은 것 같아요. 꽤 넓어요. 사이즈 괜찮은데 이쪽에 수전 있어서 워시타워 올리시면 되고요. 옆에 뭐 행거라도 짜셔가지고 뭐 말리실 때, 건조하실 때 쓰시면 되고 창도 되게 좋아요. 창도 큼지막하게 나와 있고 뷰도 괜찮은. 다용도실의 뷰가 이렇게 좋아도 되나요? 포베이 뷰가 다 이 뷰라서 뷰는 다 좋아요. 이 집 자체가. 좋네요. 자, 이동할게요. 2번 방. 그리고 온도 조절기. 방마다 있나요? 방마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자, 2번방 가는 복도에 뭘까요? 수납장 있죠? 수납장 이렇게 이쁘게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용적이네요. 네, 자, 2번방 들어갈게요. 2번방도 뷰 똑같이 아주 좋고요. 시스템 에어컨은 2번방 옵션이에요. 그래서 뭐 아이방이라든지 방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방에도 이제 각방 온도 조절기 들어가 있고요. 자, 옆에 이제 거실로 한번 이동할까요? 와, 거실 뷰가 네. 색색거리네요. 거실이 지금 뷰가 이 정도인데 여기가 저층이에요. 그래서 고층 올라가면은 똑같은 구조의 고층이 있기 때문에 고층 뷰는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채광 너무 좋고 시스템 에어컨에 공기 순환기 옵션이고요. 그다음에 우물형 천장 돼 있어가지고 층고가 높았는데 더 높게끔 지금 잘 되어 있어요. 이쪽에는 TV 두시고 소파 두시고 4m 정도는 나와요. 길이가. 그래서 TV 두고 소파 두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트, 다 화이트라서 진짜 꾸미기 나름일 것 같아요. 집 자체가 너무 이쁘네요. 자, 그래 돌아서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방 보시면은 와, 너무 깔끔하네요. 깔끔하죠. 이쪽에 등이 있기 때문에 식탁으로 한 4인용에서 6인용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식탁 자리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냉장고 자리는 두 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주방은 그냥 일자형 구조인데 상부장, 하부장 지금 잘 되어 있고요. 밥솥 자리, 그 다음에 식기세척기, 광파 오븐, 하이라이트 인덕션 이렇게 지금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끝에는 수납장인가요? 다 수납장이죠. 여기는 수납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못 열고 있는데 수납장 맞습니다. 수납장 지금 잘 되어 있어서 수납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네. 그리고 냉장고 옆에 보면은 이렇게 센스 있게 문, 창틀 같은 걸로 해두셨어요. 이것도 좀 이쁜 감이 있네요. 자, 저희 안방 이동할게요. 안방 가시기 전에
조명 밑에 액자 걸면 참 이쁠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방입니다. 아, 안방 사이즈 너무 좋아요. 사이즈 좋고 이쪽 짜투리 공간도 있는데 딱 그냥 용도에 맞게 쓰시라고 이렇게 지금 거의 사이즈 진짜 인테리어 좋네요. 하신 것 같아요. 이쪽에 침대 큰 거 두셔도 되고요. 이쪽에 화장대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시스템 에어컨은 이쪽에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뷰도 옵션입니다. 이쪽에 안방 욕실 한번 볼게요. 아, 이쪽에 창도 있네요. 화장하시면서, 네, 화장하시면서 햇빛도 잘 드시게끔 창이 또 나 있습니다. 지금 부부 욕실인데요. 와, 서울에 부부 욕실에 지금 욕조가 있네요. 이야, 너무 좋아요. 부부 욕실. 여기서 이제 반신욕 하거나 따뜻한 물 이제 몸 담그기 참 좋을 것 같고요. 모서리 선반에 샤워기 있고요. 슬라이딩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젠다이 선반에 세면기, 양변기.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안방 욕실이네요. 안방 욕실 사이즈 좋아요. 너무 좋네요. 자, 그러면은 어디 남았죠 저희? 아, 앞에 메인 방. 아니죠. 메인 욕실 남았죠. 메인 욕실. 메인 욕실 왔습니다. 오, 샤워 부스가 있어요. 메인 욕실은 샤워 부스가 있고요. 샤워 부스에서 샤워하시면서 물 안 튀게끔 지금 잘 해두셨어요. 해바라기 수전에 샤워기에 이제 모서리 선반. 나와 있고요. 슬라이딩 도어로 지금 돼 있고요. 수납장은 젠다이 선반에 샤워기, 양변기. 그 다음에 이쪽에 스마트용 거치대랑 빌트인 이거 뭐라 그러죠? 휴지? 휴지걸이요. 휴지걸이 이렇게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다용도실이 큼지막하게 나와 있어요. 다용도실 사이즈가 엄청 큰데. 오, 엄청 넓어요. 엄청 커요. 이쪽에도 공간이 또 있어요. 복도식으로. 와. 또 짜투리 공간이 또 있고 이쪽에 워시타워 충분하게 올리시고 이쪽에 선반 같은 거 짜셔가지고 짐 같은 거 보관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오늘 보셨던 은평구의 이제 녹번동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 매물 어떠셨을까요? 여기는 지금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이제 도로변에 있고요. 출퇴근하시기에도 안전하게 이제 잘 다니실 수 있는 위치입니다. 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층 저희가 지금 촬영 중인데 고층도 똑같은 타입에 이제 남아있어요. 그래서 고층은 뷰가 너무 좋겠죠. 그래서 얼른 오셔서 선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다음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